설마 설마 한 분도 계셨고 아 아니야 할 거야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북한이 어제 그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죠. 그렇습니다. 폐쇄가 아니라 폭파를 시켜 버렸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쉽사리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저 지난번 그 2018년에 처음 그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그 전으로도 남북 간이 거의 전쟁 위기 상태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확 바뀌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극적인 전환을 그게 불가능하진 않다. 일단 그것은 이제 남북 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신문사였죠? 거기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갖다가 또 쓰기도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원래는 그 법조 전문보다는 예. 국방 전문을 지원했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국방부 출입도 사실은 좀 하긴 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이 이 정도 있어도 한번더 깊이 전문가를 예. 연결한다. 뭐 이렇게 뭐 우리끼리 다 해먹으면 사실은 안 돼요. 뭐 그러니까 비전문가끼리 그냥 와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진 않는다. 우리는 그런 걸 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현재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죠. 네. 전달을 제가 정확히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최요한 북한 문제 전문가를 연결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최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요한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현입니다. 예, 요즘에 그 코스웍 마무리에 쏟아지고 있는 그런 과제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막 방송들이 여러 유튜브들이 하고 있지만 당신 같은 전문가는 없잖아요, 지금. 방송 나오자. 무슨 아유, 과한 칭찬이십니다. 과한 칭찬이면 전화 끊어버리려고요. 어쨌든 오랜만입니다. 우리 예. 김성수 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 이미 예언돼 있었죠? 이 불편한 이 심정들이 계속 고도로 쏟아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이거 뭔가 일을 터뜨리겠구나, 실제로 그러겠구나라고 예견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분은 코스워크 하면서 또 논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특히 언론들, 북한 언론들은 다 리서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6.15 앞두고 6.15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다면서요. 제가 그올 초부터 노동신문에 과하다 할 정도로 네. 비료 공장 가동된다, 비료 만들어낸다, 예. 뭐 비료가 잘 생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예. 툭하면 비료예요. 툭하면 비료. 저번에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맨 처음 사라졌다가 딱 나타난 것도 비료 공장이었죠. 그렇죠. 계속 비료 얘기 나오거든요. 예. 이게 뭔 얘기냐면은 예. 북한의 비료가 부족하다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비료 공장을 자꾸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였군요. 그럼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북한 인민들한테는 비료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사실 올 초에 사실 뭐 라인 통해서 청와대에다가 지금 북한에서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비료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라도 얘기를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얘기를 그때는 안 하고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제가 그거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예, 그나마 몇올 남짓 않은 머리를 갖다 쥐어뜯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렇게. 김정은이 사라지고 김여정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뭐 북한의 인민들이 뭐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김정은 사망설 또 얘기해요, 문화일보에서.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김여정과 김정은이 지금 역할 분담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악역은 김여정이 맡아주고 있는 거고, 그럼요. 예. 성한 역은 왜냐하면은 예. 아니 그 언젠가 협상을 언젠간 하긴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때 그나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 수령으로서 버티고 있고 악역을 여동생인 김여정이 뭐 후계자 뭐 얘기도 나오지만 먼저 나서서
악역을 자처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협상하게 되면 그때 김정은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김연철 장관이 조금 뭐랄까 좀 무책임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일단은 길은 텄어요. 이제 네. 대통령의 어떤 어깨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대안이 대북 외교 라인 재편하는 겁니까? 대북 안보 라인. 안보 라인. 외교 라인. 외교 안보 라인. 싹 다 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싹 다 갈고. 그다음에. 예, 싹 다 갈고 예. 그다음 지금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저, 워낙 저기 저 폭발시키고 해 가지고 예. 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예. 특사 있지 않습니까? 예, 특사. 보내야 돼요. 특사를 보내야 된다. 다시 제안해서 뭐 안철수를 보내야 돼요. No god please no. 그 형이 왜 나와요? 절대 아니다. 안철수는 절대 아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온 그 아까 그 뭐야 연합뉴스발 아까 혹시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오늘 연합뉴스발 보도에서 미국이 예. 대한민국 전폭적 지지한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어요. 예. 예 뭐냐면은. 그 미국 정부가 공식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밝힌 게 좀처럼 그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쩌면은 예. 이 그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미국의 사람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판문점 선언 비준을 의회에서 하고 미국으로 특사를 보내서 우리가 할 것을 선언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급작스럽게 그 연결을 해도 참 알짜 그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최요한 북한 전문가였습니다.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과 함께 네. 합법적인 그 상임위 그 구성을 했죠. 만들었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게다가 근데 나는 진짜 이상한 게 그 신문에서는 계속 이거를 단독 무슨 강행이래. 무슨 이게 개소리 아니에요? 단독은 무슨 정의당은 그럼 당도 아니냐? 국민의당은 당도 아니야? 야 열린민주당이나 시대전환이나 이런 데는 뭐야? 당도 아니라는 거냐? 미통당만 당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단독 거부였던 거죠. 단독 거부지 미통당 단독 거부. 네. 막 제목을 갖다 그렇게 희한하게. 이제 뭐 그렇게 다는 거는 이제 우리 언론이 그 색깔이 뭔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마치 우리 언론이 자기들 아주 공정한 것처럼 뭐 그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은 아주 정파적 이해관계에 똘똘 뭉쳐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상임위를 구성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도 또 협상하자고 19일 날로 딱 연결시켜주는 이런 기술들을 발휘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검찰은 사실 검찰대로 그야말로 운명이 담긴 한 주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벌써 검찰박 속보를 갖다 오늘 전해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연락사무소가 파괴되면서 남북관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태영호는 절대로 폭파 못한다 그러다가 또 뒤통수 맞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언했던 대로 이번 한 주가 너무너무 숨가쁜 한 주가 돼가고 있어요. 이 태영호하고 지성호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좀 이 사람 네. 뭐 저기 저 김갑수 선생이 분수를 지키라고 했다가 지금 뭐 KBS 방송에서 짜렸죠. 하차하게 됐다고 네. 하는데 저는 그게 왜 막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분수를 지키는 게 맞죠. 그리고 괜히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남북관계를 지금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본인들이 분수를 지킨다고 한다면 좀 조심 말조심은 하는 건 말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단순히 이제는 이 사람들이 탈북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말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이 분수를 지키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예. 그걸 가지고 막 막말이라고 얘기했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야말로 막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보고 죽었네 살았네라고 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막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의 운명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김연철 장관 사직에 대한 속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과 악화에 책임을 지고 1년 2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일이 없어요. 별로 할 일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됐죠. 이게 예. 적재하 장관이죠. 예. 그동안에 오히려 월급을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월급은 또박또박 받아먹으시고 그러면서 한 게 없으면 진짜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 정말 무책임한 거죠. 네,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장관이 아니라 차관하고 주요 국장들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게 지나치게 친미주의가 계속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입장이 되게 곤란하게 됐어요. 네. 지금 트럼프가 그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네. 이름도 모르는 어느 먼 나라의 분쟁에까지 우리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네. 미국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름도 모르는 먼 나라가 대한민국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미국이 더 이상 그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미국 물론 한미동맹 뭐 그래서 중요하죠. 근데 네.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문제는 남과 북이 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인데 맞습니다. 이걸 자꾸 한미동맹 한미동맹 하다가 일을 베려놔 버린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뭐 그래놓고선 정치 주요 뉴스가 전부 접경지장 지역에 긴장 고조되는데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거론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영상 공개 연락사무소 폭파한 날 뭐 무슨 최고 사령관기 북에서 재등장했다 이러면서 최고 사령관기 이것도 어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이 네.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 사령관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무력 도발할 우려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갑자기 최고 사령 등장해서 어떻다래. 이게 뭡니까? 말장난도 아니고 언론들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남북 관계에 이게 무슨 남북 간의 전쟁을 하고 우리 남북이 싸우면 언론이 무슨 큰 떼돈이라도 버는 것도 아니고 떼돈 벌어. 떼돈 버니까 이러는 거야. 지금 클릭 수가 장난 아니야 지금. 일단 개성공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기 개성공단 운명은 앞으로 약간의 여유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북한도 이렇게 그 강경 조치를 계속 연속적으로 터뜨리진 않을 겁니다. 예? 상당히 이제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둘 거예요.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할 건지 남측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단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아마 개성공단을 뭐 철거하는 방향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뭐 아까 최용한 평론가께서도 예측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저는 이게 처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을 방문한 그 순간부터 아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아주 매몰차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원준 기자님의 소원이 이 제목에 들어있어.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 파기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예? 나라가 이렇게 전쟁 위기로 가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개성공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보면 개성공단 비대위 같은 데에서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건 맞죠. 예, 네, 그래서 빨리 이행하면 됩니다. 예, 네, 빨리 이행하면 이행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예, 네, 지금은 트럼프가 움직이지 못해요. 네. 심지어는 최유한 평론가 말대로 지금 전적으로 그 우리 대한민국을 그 대한민국의 결단을 존중한다,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뒷감당 이제 자기가 뒷감당을 못 하겠거든.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뒷감당 빨리 나서서 뒷감당 좀 해달라는 거야. 아우 제발 좀 김정은 좀 좀 어쩌다 확실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단지 특사 같은 그런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돼야 된다. 일단 뭐 통일부 장관이 물러났다라는 부분은 그 북한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가 될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대북 관련된 주요 저 포스트 역할을 했던 국장단들 중에서도 갈아야 될 사람, 바꿔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